수원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수연 신궁의 정수연입니다. 보통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진짜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소금의 활용은 일단 일반 가정에서들에 꼭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음식을 할 때도 사용을 하는 거고 뭐 각을 할 때도 소금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피부에 염증이 있을 때도 소독을 한다고 할 때도 소금으로 활용을 할 때도 있고 뭐 집안에 어디 위치에 소금을 좀 갖다 놓으면 돈을 조금 불러온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실제로 있나 봐요.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냥 옛날에 들었던 얘기예요. 저도. 그러니까 소금을 집에 들어오는 현관 앞쪽에 소금을 두면, 그러니까는 그냥 보이게 두면 미관상 좀 안 좋으니까 뭐 항아리 같은 데 안 보이는 단지 같은 데다가 소금을 조금 가득 채워서 좀 입구 현관 입구에다가 좀 한쪽에다가 좀 이렇게 잘 놔두면 이게 뭐 금전을 불러들이는 뭐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영업장, 사업장 같은 데, 가게 같은 데 이런 데 같은 데에다가 이제 카운터 있잖아요. 카운터에다가 뭐 이런 종재기 같은 데에다가 소금 좀 넣고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카운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갖다 놔도 돈을 좀 부르는 그런 것들. 지금 금전운을 올리는 방법을 얘기했죠. 네. 또 다른 방법도 있나요? 제가 할 때는 보통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이래 신에 이제 관련돼서만 썼던 부분들이에요. 그냥 부정 걷어내기 위해서 소금으로 샤워를 한다거나 입을 헹군다던가 이런 것들. 왜냐면은 저도 뭔가 딱히 이거를 정확하게 듣지는 않았어요. 저도 이제 신어머님한테 배운 거긴 해요. 부정을 걷어내기 위해서 소금물로 샤워하고 오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입을 헹구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예전에 저도 들었던 얘기긴 해요. 이게 뭐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지금은 뭐 의술이 좋아서 아이가 안 생기면 시험관 아기로 해서 아이를 갖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들은 소금물로 각자 이제 목욕 제기를 하고 합방을 하게 되면 아이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깊은 얘기는 모르는데 저도 그렇게 해서 들은 얘기예요. 뭐 소금도 있고 보통 상갓집을 간다고 하면 소금, 고춧가루, 뭐 팥, 뭐 집게다리, 꽃게 집게다리 뭐 이런 것들. 그게 집게다리하고 고춧가루하고 소금 이거를 랩에다가 싸가지고 상갓집 갈 때 이 안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가요. 그리고 돌아올 때 뒤돌아보지 말고 그걸 뒤로 던지고 오면 귀신이 안 붙는다 그래요.